자, 안녕하세요, 북스매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해서 조선 후기 문화 부분을 할 텐데요. 문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형성평가, 아니, 총괄평가 문제들 제가 못 풀어봤어요. 그래서 몇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은 이제 67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67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그 55번 문제가 있는데, 이 55번 문제는 제가 그 예전에 기출문제를 좀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쟁 발생 유형 해갖고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세 가지 유형은 시정상인간과 사상간의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상인간의 대립, 그 다음에 시정상인과 소모자의 대립,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자전상인하고 상전상인의 대립이니까 시전상인간 안에서 대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뿌셈사조와 관련된 걸 이제 했는데, 이거는 세 번째 유형이었던 시전상인과 소모자 대립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분쟁 유형을 이렇게 각각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료를 바탕으로 난전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행위를 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전의 정의를 이제 쓰시면 되겠죠. 난전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그 당시 전환, 그러니까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나 판매를 허가받지 않는 자가 상품을 한양 안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난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선정부가 근난전 걸 특정 상인집단에게 왜 부여했는가? 경제적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기전에게 처음에 금난전권을 부여했죠. 유기전은 예전부터 있었던 상인 집단들이 아니라 언제부터 형성됐다고 했죠? 여러 설이 있지만 인조 이후부터. 그래서 병자 호란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청나라죠, 진원편을 조달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뭘 줬다? 금난전권을 줬다. 근데 이제 금난전권이 주어진 시기도 또 인조설도 있고 숙정설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84페이지 펴보세요. 아, 69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69페이지 이제 60번 이제 문제 볼게요. 60번 문제. 자, 여기 한문해석은 거기 이제 기출 그 답안에 앞부분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보면 거기에 가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그 상황의 명칭을 도구가 쓰고, 도구가 추구하는 이익 방법,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상들이 이제 가해 행위의 경제적 피해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피해를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살이나 소금 같은 일용품을 매점매석하여 상품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는 여기 상품 공급의 부족,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렇게 해갖고 각각 두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되고, 한 개는 그 당시 근대적 산업 발달 측면에서 그대 한계를 기술해 보시오. 자, 요것도 이제 보면 상업 독점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어디에 투자했어요? 토지에 투자했어. 그래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로 토지 소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거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예. 토지 소유 관계가 두개 나오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산업 활동, 새로운 상업이나 새로운 산업에 확장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안정적인 자산이 어디에? 땅에 투자를 한 거야. 그러면 개인한테는 좋을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전혀 발전에, 어떤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죠. 오늘날만은 그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나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갖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는 제일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수 있는 어디에만 투자하는 거야? 땅 투자만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어때? 경제적으로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보여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돈을 벌면 어디에 투자해요? 땅에 투자해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에 한계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84페이지 펴보세요. 자, 84페이지 보면 8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A 사료는
그 시내통공에 이제 폐지하자라는 체제공의 상소 내용이고요. 예전에 기초에 문제 나왔죠. 그다음 자료 B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난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풀면 자료 A와 관련된 정책의 명칭을 써보고 이 정책이 실시한 이후에 기획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정치적 배경을 쓰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들이다? 시내통공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정치적 배경은 그 당시 사상 도구들이 상당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디에 유착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 권력가와 유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유형을 써라. 그래갖고 이제 난전인데 그 니은의 유형 중에 자료 B에 해당하는 유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조리명정 같은 거는 딱 보면 딱 뭐예요? 상인들이 호소하기를 뭐 인건장 나오니까 누구하고 누구 싸우면 시장상인하고 수공업자의 대립 유형을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사상의 지배 방식은 여기에 신해통공 이후에 이제 사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지배를 했냐. 그 당시 우세한 자본력을 통해서 언론을 매석해서 판매함으로써 그들을 격리시키고 방식으로 지배했고 자신의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선대제 방식으로 지배를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수공업자들 있죠. 일부 독립수공업자들이 신내통공 이전엔 보여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기초에도 나왔고 국편에도 나왔고 했지만 독립수공업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신내통공 후에 결국에 선대자라든지 막대한 자본력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교과서에서는 니베들 교과서는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신내통공 이후에 마침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기술된 게 있어요. 책마다. 근데 이거는 교과서가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출이나 그 주제로 해갖고 이제 국편에 있는 내용들 보고 답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57페이지 펴볼까요? 57페이지 34번. 자, 34번은 이제 화폐 유통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가화폐가 18세 후반에 이후에 시중에 유통된 배경을 물품 매매 사용 외에 두 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동전 유통으로 일반인에게 미친 부정적 사례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시대를 일단 봐야겠죠. 숙종이죠. 숙종 때의 유명한 화폐는 뭐죠? 상평통보죠. 상평통보. 그래갖고 이제 그 상평통보인데 그 상평통보를 물품 매매 외에는 어떤 용도로 쓰냐?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소장로가 어떻게 돼? 지대 금납학. 예전에 한번 나왔죠? 지대 금납학은 뭐 때문에 또 있는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의 금납학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부분은 금납학하니까 금을 갖다 바친 거냐? 은납화가 은을 갖다 바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 그건 아니죠. 금과 은은 이거 뭐냐면 대명사예요. 돈을 대명사하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보통 돈을 이제 할때 예전에 측량화폐인데 금운동을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납화, 은납화 이런 말들은 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 사례는 이제 전황이나 고리대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 사례죠. 그 중에 제일 이제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전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94페이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보면 92번 문제 볼게요. 92번. 자, 다음은 조선시대 서울과 관련된 내용이다. 원래 93번인데, 여기 적혀있는 93은 92번이에요. 숫자가 하나 땡겨져가지고. 자, 다음은 조선시대 서울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 기획과 관련 법이 만들어진 사상적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의 요지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자료 B 당시에 니은과 관련 조치를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그 자료 가에 들어갈 역사책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 보면 서울 자손에게 가구와 벗을 못하게 한 것이 우리나라 예법이 아니다. 이것이 보건대 1415년 쭉 나오면서 문무 양반의 허가를 했다.
이후 건국대전 편차 비로소 벗을길 막으니, 그러니까 과거의 문무 양반들에게 했는데 건국대전 후에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들이 문무 관직들 막은 거, 이걸 이제 무슨 금고법이라고 하죠? 서열금고법이에요. 서열금고법. 어떤 분은 그 게시판에 그걸 물어보더라고. 문과는 알겠는데 무과까지 포함돼 있냐? 무과도 막았어요. 무과도. 예. 다만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좀 해이해져 갖고 그 법이. 문과는 이제 잠깐 이제 예전 한번 제가 서브노트 할때 얘기했는데 문과는 잠깐 허용했다가 또 막아놨어요. 그 전후에 17세기 초반 때좀 열어놨다가 막아놨고, 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간행적인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서원에게 허용을 해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안 하지만 이걸 일종의 사문화됐다고 보죠. 예. 그래갖고 이제 혼란이 좀 있어. 근데 초반기 때부터 막아놨긴 막아놨어요. 문무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구야? 그 한명의, 아니 유자강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자강은 이제 벗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치제를 해서 갑사로 들어갔죠. 원래는. 그러다가 큰 공을 세우고 나서 이제 유자강만을 위한 별시를 만들어. 아마 그 당시 별시에는 특별하게 문과 식량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를 명확히 한 반면에 별시나 이게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자강 같이 얼자 출신이 뭐예요? 과거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원래 합격하지 못했다가 세조가 이제 보기에 답안지 딱 보고 그냥 합격을 시켜버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과하고 무과에 그걸 통해서 높은 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거죠. 물론 간직은 여러 경로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케이스는 못 올라갔다.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그게 이제 뭐냐면 관련된 이제 법 내용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자뭘 쓰셔야 되겠어요? 그냥 기어 서울금고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금고법의 요지는 서울은 문과생원 진사씨의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다. 무과도 요즘에는 이제 들어가요 법제적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비 자조 비 당시에 니은 관련된 조치 변통하여 벗을길 열어줄 반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암직이라고 하죠. 연암직은 누가 쓴 거야 이거는? 박지원이 쓴 거죠.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하고 이제 겹쳐 있냐면 영종조 시대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박지원은 그 노는 명망가 출신이거든요. 명문가 자세 출신인데 자기가 원했으면 과거 시험 충분히 봐가지고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의 평생 동안 벗을 길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말년에 뭐냐면 그 지방에 있는 수령직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건 과거를 통해서 한 거보다는 일종의 이제 추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정조시대 때 관련된 건데 유독공 박제가 이동모든 서울 출신의 구장과 검사가 특별 채용한 거죠. 요걸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또 그걸 단서할 수 있는 게어 박지원하고 관련된 정조시대 박지원하고 정조가 부닥치지는 않았지만 한 사건 때문에 부닥쳤죠. 뭐 때문에 부닥쳤죠? 문체 반정 운동. 그래서 그 당시 정조가 박지원의 문체를 보고 천박하다 해가지고 심을 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조과에 들어갈 역사책을 말해보시오. 자, 여기 전국의 서울들이 대구의 달선정사에 모여가지고 쭉 했는데 철종 9년 총원에 역대 서울과 관련된 사실 모은 책이 뭐죠? 규사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서울의 역사. 요때 규는 무슨 규자일까요? 해바라기 규자예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요때 태양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왕.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만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신하들이다. 우리는 양반들과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쓴 역사가 이제 서울의 역사인데 외워두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한 문제 잠깐만요. 총괄평가 100페이지 볼까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98번을 볼게요. 원래 거기 99번 적혀 있는데, 한 페이지가 이렇게 한 건너뛰어서 이제 90, 당겨서 98번이에요. 예. 자, 거기에 보면 다음은 조선후기 천주교 도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기흑의 인물이 천주교 도입과 관련된 활동을 두주 이내에 서술해보고 자료 A 당시에 천주교 박해 사건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과 관련된 천주교 박해의 정치적 의도를 서술해보고 그다음 니은 박해 직후 천주가 더욱 탄압된 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 요거 딱 보니까 이제 홍제 정서 보니까 순지 신뢰가 너무 어려운 사주야. 그래서 겁을 먹지 마시고 거기는 굳이 한문 해석 하지 않아도 단서 다 나와 있어요. 일단은 홍제 정서는 언제 때 얘기예요? 일단 홍제 정서는 뭐 때문에 발간된 거죠, 이거? 정조의 언어들을 발간한 거죠, 책이나. 그래가지고 있고, 이승우의 활동은 그냥 이건 관련 없이 쓸수 있죠. 이승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누구죠? 북경에 가서 서양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다음 이벽, 이가현, 정약용 형제들과 함께 최초 우리나라 교회를 만들었잖아. 천주교회를.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조 당시에, 홍제 정서가 정조죠. 그럼 정조 당시에 이제 박해는 무슨 박해? 신유 박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죠. 아, 신의 박해. 말렸네. 신의 박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니은과 관련된 천조 박해 정치의 우두를 쓰시오. 요게 이제 명칭이 딱 뭐예요? 순조 실록이죠. 건, 이건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1건, 2건, 3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냐면, 되게 왕이 죽으면 1년에서 3년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 묻고, 그다음 3년에서 6년까지 또 하나 묻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년씩 끊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충 이제 순조 때한 4년 5년 이렇게 그러니까 4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이렇게 아니 말렸네 그 순조권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내용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순조 초창기 내용이고 대왕 대비가 그 앞에 교서를 내었다. 왕이 교서를 내는 게 아니죠 지금 주체가 누구죠? 대왕 대비죠. 그럼 딱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면 정승왕후다. 그 왕이 교서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순조 2년이니까 일단 초기라는 걸알수 있고 대항대비라는 걸 교서를 내니까 금방 누구와 관련된 정순왕후와 관련된 거죠. 정순왕후의 박해 사건은 무슨 박해예요? 자 이거는 그 신유박해죠. 네, 신유박해 정치 의도는 정조 때의 정권 소외됐던 노는 벽파가 남인 소노민 노는 식파를 공격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특히 남인들 중에 이제 천주를 믿거나 천주교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안 가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뭐냐 이게에서 불만을 갖고 온 천주교인들이 항사용이 그 당시 이제 북경에 이제 뭐냐 주교에 뭐냐 우리나라 대신 쳐달라. 그래서 백서를 가지고 왔다 들킨 사건 있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항사용 백서 사건. 외워두세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천주교인들은 외국을 끌어들어가지고 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사람들이다. 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던 그 사건들이죠. 그 다음에 한국사통론에 보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한국사통론 읽다 보면 홍경래 난 같은 밀란을 진압해가지고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홍경래 난은 그 신유박해가 일어난 그 뒤에 사건이에요. 1811년 사건이고 이건 10년 뒤에 있었던 거죠. 10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맞아요. 연표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보다가 그런 것들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통론을 읽어보면 좀 잘못된 게 있어. 가끔씩 보면. 예. 그것도 잡아내는 것도 공부해요.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딱한 문제만 이제 풀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78페이지 펴보세요. 자, 78페이지 보면 76번 문제 볼게요. 76번. 자, 다음 자료 A 밀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쓰고 그 당시 기획의 상소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문제점 총액제 운영 측면에서 두주 이내로 서술해보고 당시 정부는 니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해결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A 사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진주밀란이죠. 예. 그 다음에 자조 B는 이제 박 교수가 이제 상소 올려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제도의 문제점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밀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있죠. 이게 더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지금 단서를 달았죠? 근본적인 원인이야. 자,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주전후제, 그리고 분홍과 빈농 간의 경직 대립과 여기에 얽혀있는 신분관계의 문제 등 체제적 모순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지향, 그래서 지향을 쓰면 요거와 연결시켜서 쓰셔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부세제도 개혁? 그거는 표면적인 원인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청은 예전에 하면 기출에 나왔던 거죠. 공사 기출 문제. 이걸 이제 간청은 3정, 2정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총액제 운행에서 이제 항총제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의 분배가 고이지 못하여 한국의 분급 대상자보다 많거나 한국보다는 분급 대상자가 많아지는 고운이 생겼고, 이 때문에 그 대상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한국분을 강제로 이제 대여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파항기결 정책을 했죠. 파항기결은 뭐야? 항공을 폐하고 그걸 어디에다 부과시킨 거야? 재정의 부족부를 토지에다 부과시킨 거야. 그래서 항공을 폐하고 독일시킨다. 그래서 파항기결이죠.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것뿐이고 실제적인 건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밀람이 잠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도노함이 탑 올려도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무슨 개혁으로 연결돼요? 흥성대원군의 그 당시 이제 그 항공 문제를 해결해서 사창제로 바뀌잖아요. 사창제 개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 사회경제에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조선시대 이제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문화도 총괄평가는 이제 도중에 뒤져보고 또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이것처럼 일괄적으로 이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제 그 교재 278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재 이제 70페이지 보면 성리학의 변화를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성리학의 내용을 좀 보는데, 그 양난 이후에 성리학이 이제 그 뭐냐, 내에서 어떤 두 가지 흐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성리학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게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교조화라고 해요. 교조화. 교조화라는 건 뭐냐면 그 주자가 말한 것을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한자 한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성 근본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교조화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인조반정 이후에 등장한 노동계열, 서인계열의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송시열이죠, 송시열.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주자 성리학을 상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주자 성리학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약간 육경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한 사람도 있고, 아예 주자 성리학을 버리고 육경이나 제자백과 사상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주로 이제 이 성리학 상대하는 흐름에 이제 가속 그 깃발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인계열의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남인계열의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윤호와 박세당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육경, 아니 성리학 자체는 이제 부정을 해버리고 육경 있죠. 육경이나 제자백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유학을 다시 해석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고대 유학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그 당시 송시열이 뭐라고 해요? 사문난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사문난정이라는 것은 뭐냐? 성리학에 뭐냐면 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주자의 말과 다르게 해석해서 성리학을 해를 끼치는 사람. 이단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이 사문난정은. 그래갖고 이제 윤호와 박세당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특히 윤호와 박세당 중에 윤호는 되게 유명하죠. 그 뭐냐면 저기 앞에 송시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주자만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는 왜 모르냐. 그래서 주자를 이제 그 해석을 비판하고, 특히 이제 윤호하고 박세 그 누구야? 그 당시 송시열 간에 논쟁이 있었죠. 그 유명한 마구간 논쟁이 있어. 이 마구간에 있는 것을 그 유교 경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논쟁인데, 하여튼 그것까지 다알 필요는 없어요. 예, 하여튼 그 당시 마구간 논쟁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마구간 논쟁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서 성리학은 그 뭐야 거기 누구야 그 송시열은 이걸 주자해서 그대로 믿는 데 반해서 그 당시 이에 대해서 윤호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윤호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송시열부터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윤호가 이제 한탄하면서 그내 말을 안 들어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사회가 별로 안 좋았다.
결국에 윤호와 박세당은 나중에 끝맛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예. 자, 그래갖고 이런 논쟁을 펼쳤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랑 논쟁을 볼게요. 이 호랑 논쟁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논쟁이에요. 예. 호랑 논쟁은 원래는 이제 누구와 누구 간의 논쟁이었냐면, 17세기 때는 이양학파하고 이이학파의 논쟁이야. 그러니까 남인하고 성인 간의 논쟁이었다가, 나중에 18세기 들어가면서 송시열 직계의 논어학자 간의 논쟁으로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통 호랑 논쟁 하면 그 18세기 때 논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송시열 그 논어 학파들 송시열 직계 논어학파들의 어떤 논쟁을 이제 한 건데, 자 배경을 보면요, 철학사상의 내재 정보소. 원래 이제 송시열 계열은 누구를 떠받드는 사람이야? 한국적 스승으로서. 이의를 떠받드잖아요? 근데 이의의 그 유명한 이제 사상 중에 이통기국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통기국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물엔 뭐가 내재되어 있어? 이가 내재되어 있죠? 근데 그게 차별이 일어나는 건뭐 때문에 그래요? 기의 형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의 보편성과 기의 차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양면 모순적인. 그래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좀 혁신적인 사람들은 이통기국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할까요? 이통을 강조하고, 좀 보수적인 논어 세력들은 어디에 강조했어요? 귀국을 강조하겠죠. 왜? 귀의 차별성. 그래갖고 보통 이를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통, 이를 낙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귀국을 강조하는 호론이라고 해. 그래서 이들 간의 논쟁을 호랑 논쟁이라 하죠. 예. 그래서 이통과 귀국의 어떤 그 해석 상호 충돌 문제. 그래서 이통을 강조하는 사람은 주기론이라고 해요? 주리론이라고 해요? 주리론. 그 다음에 기구가 강조하는 사람은 주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주리론과 주기론을 마치 주기론 2, 주리론 2양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켜갖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성리학에서 주리 주기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볼때 네가 강조하면 주기가 되는 거고, 또 한편에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하면 주기가 되는 거지, 2양과 2를 가지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걸 이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 요인을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상부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변화가, 인식 변화가 있죠. 그래서 상부화폐 경제 발달, 도시의 성장, 농민의 성장과 신분제 변화, 새로운 정치세력과 사상 경향,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들이 노론 집권층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노론 안에서도 아까 얘기한 저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보수적 흐름과 하나는 또 혁신적 흐름이 있죠. 그래서 보통 혁신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진보적 흐름들은 이 노론들은 주로 어디서 나왔던 노론이냐면, 경기도 지역에 살았던 노론들, 기호 지역. 아니, 저기, 경기도, 그, 서울 부근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기도나 이제 서울 지역은 상당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통과 귀국보다는 어디가 더 나아요? 이통이 나아서 이통을 이제 저 해석한 거고. 그다음 충청도 노론은, 충청도 지금도 그렇지만 느리잖아. 그리고 좀 변화를 좀 약간 뭐냐면, 주도하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충청도 사람들을 이제 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색이 좀 강한데, 이 사람들 이제 올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귀국.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대외적 배경은 그 당시에는 되게 영종조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무슨 문화가 들어왔냐면 청나라부터 권력 문화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나라 권력 문화는 유명하죠. 그래서 그날 권력 시대 때 각가지 이제 뭐냐면 사고전서나 뭐 등등등 해갖고 고금대등 집성 같은 고중학이 발달됐고, 이런 문화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야, 거기에는 문화적 충격. 그래서 이걸 이제 둘러보고 시대적 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송시열 제자의 건사 문화, 건사 문화의 한원지가 이간 간의 논쟁이 처음에 이제 시작돼서 이게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맹자 중용에 있는 주자의 주해석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주자의 주해석이 뭐냐 가지고는 우리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서 주장한 건 이제 인물 성동론과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한원지는 뭘 주장하냐면, 건상한 문화의 제자 한원지는 뭘 주장하냐면 인물 성의론을 주장해. 근데 이번에 이가는 인물 성동론을 주장해요. 자, 인물 성동론이 뭐고 인물 성의론이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인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인성이야. 물이라는 건 물성이잖아요. 자,
근데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인물 성 동이론 논쟁인데, 자, 여기 인성과 물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인물 성 동론자다. 아, 그 다음에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물 성 이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인물 성동론과 인물 성이론의 그 발언은 밑바닥에 보면 이의 철학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 성동론자 이의에서 철학적인 뭘 강조해요? 이구 강조하죠. 이의에 뭘 강조하죠? 보편성. 근데 인물 성이론자는 뭘 강조하죠? 기구구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의 차별성. 아,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주기론자, 얘들은 주기론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통 기국론을 갖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물 성동론자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 서울 경기도 지역에 노는들이 많아. 그다음에 요 인물 성동론자는 어디? 좀 충청도 지역에 노는들이 많죠.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한원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 성의론, 이가는 인물 성동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스승이었던 그 권상아라는 사람이 누굴 지지하냐면 인물 성동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인물 성의론을 지지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그 뭐냐면 인물 성동론을 주장한 사람이 또 나타나. 그래서 뭐 이재, 김창원 등등등 이런 사람이 에어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젊어서 노론 내에서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물과 인성과 물성이 대변 그 상징하는 것은 일종의 메타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인성은 인물 그 인간이죠. 인간의 반대 물성은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짐승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는 뭘 계층적으로 사대부를 상징해요. 그다음에 무는 뭘 상징하는 거야? 일반 범인을 상징해.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대부는 또 성인과 연결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는 뭘까? 정신이야. 정신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무는 뭘 상징하죠? 물질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볼게 뭐냐면 청나라 보는 그 인식이죠. 자, 일단은 그 청나라는 또 인간이다. 청나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자, 물성은 이제 뭐야? 청나라는 인간이 아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짐승이죠. 짐승.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요. 이게 이분법 쪽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인물 성동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똑같고, 사대와 범위 똑같고, 정신과 물질은 청나라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을 볼 때는 일단은 정신과 물질이 똑같으니까 물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자연과학은 어떻게 될까?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놀고. 그다음에 청나라도 인간이다. 짐승이 아니라. 그러면 청나라의 발달된 걸 받아들이자라는 뭐야? 북한론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대부하고 범인 간의 어떤 논쟁에서도, 이건 인물 성동론 논쟁하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냐, 성인과 범인은 똑같은가? 성범신 동의론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사대부와 범인이 똑같다면, 계층 간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는 논리가 나올 뿐인 거죠. 평등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거꾸로 이제 인물 성의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은 다르고, 사대부와 범인은 다르고, 정신과 물질은 다르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사대부와 범인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제를 인정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정신이 더 우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과학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흐름까지 대별돼갖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물 성동론자는 요들은 이제 어디와 연결되죠? 이게 중요하죠? 북학파. 북학파. 자, 북학파에 연결되지만 또 하나의 또뭐 이단이 형성돼. 여기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인물 성동론자는 뭘 강조해? 니를 강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니를 뭐냐면, 그러니까 주리로는 이제 이와 니가 있는데, 이와 기가 있는데, 이와 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하는 거지 기의 역할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혜성이었다 얘는 극단적으로 해석해. 뭘로? 근데 기는 존재하긴 하지만 이에 갖다 붙여 있는 종속된 중에.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유리론이라고 하죠. 유리론. 그래서 노론의 유리론자들이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북학파들은 어디로 연결되죠? 이건 계야 정신으로 계야파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노론의 유리론자는 나중에
위전 척상 운동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물 성의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호론이죠. 여기 낙론이고, 호론들이, 몰려 영역, 위전 척상 운동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호론들은, 세도 정치기 때 이제 벽파가 이제 호론들이 있거든요. 그 낙론도 식파고 벽파 세력들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소멸돼요 개항기 때는.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아 이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그 당시 인물 성동론자 중에 유리론자인 위전 척상 운동과 연결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게 좀 약간 잘못 적혀있더라고. 예전에 그 국사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학과는 이렇게 개합파 연결되고 그 낙론을 그다음에 호론을 이렇게 위전 척상 운동과 연결시키는 식으로 도식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 이게 많이 많았어. 이건 아니다. 사실은 다르다. 그래갖고 05년 개정교과서 때, 7차 교과서 때 그것 때문에 이게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학파만 이제 나왔지 그 위전척상운동 뺐는데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진 개정교과서 보니까 또 이게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은 사실과 틀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인물성 동의론에선 이제는, 자, 호론은 인물 성인론자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경시하고 하인론을 계승하고 북벌론을 주장하죠. 왜냐, 청나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자, 근데 낙론은 인물 성동론자들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도덕적 일치를 요구하는 심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물론을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 이제 가로 표시를 해주고, 예. 그때 그 물론이란 뭐예요? 물질의 중요시, 상품화폐 경제를 봤다는,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죠. 지금 북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에 이제 장마당이 이제 형성되니까, 거기에 상품화폐 경제를 이제 맛본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물질을 많이 접하고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생각이 또 사람이 바뀌어져. 그래가지고, 부국 강병을 위한 기술 문명, 상공계 발달, 생산수단 개발을 이제 주목하고, 청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흥문화와 건륭문화 고중학 도입을 하고, 북학사상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중화는 민족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라는 인식이 등장하게 돼요. 이것은 그 당시 남인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북학론자들과 남인인 정약용의 동일한 인식이 뭐냐면, 이제 중화의 기준이 어떤 그 뭐냐면 지역이라든지, 그 뭐냐면 민족이 아니라 그만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면 중화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화가 될수 있고, 청나라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비록 오랑캐라도 뭐예요? 중화가 될수 있는 거죠. 이거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옹정재예요. 그 대의강미도에서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중화와 그 뭐냐면, 오랑캐 구분은 혈통이나 어디에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문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의범절을 아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쓰지 마세요. 제 생각인데, 둘 간의 연결이 되게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께서는 꽤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를 그 조선 이후부터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성약 외에는. 독자성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 우리나라가. 그거는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물성 동의론 논쟁하고 같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사대부와 범인이 동일하냐 성인의 범인이 동일하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범신 동의론 논쟁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호론에서는 성범신 이론 그 다음에 낙론은 성범신 동론이죠. 성범신 이론은 뭐예요? 사대부하고 범인 성인과 범인은 다르다. 그러면 지지자와 신분제가 어떻게 돼? 강화시키죠. 근데 성범신 동론은 낙론은 뭐예요? 사대부하고 범인, 성인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입장에서는 그 당시 성장하고 있는 일반민의 어떤 실체를 인정하고 교화 개혁 정책의 지배 질서를 포섭해서 그 당시 어떤 이제 노비 혁파, 서울 혈통 같은 신분제적 개혁을 이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 낙론은 이제 뒤에 이거 북학사상. 그래갖고 근데 그 일부 중에 그 유리론자로 바뀐 사람, 기정지, 이양로 이런 사람들은 위전척상운동을 그죠. 참고로 이제 위전척상운동은 두개 계열에서 이제 출발하죠. 처음에 초기 때는 노동계통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주로 노동계통의 직권파 애들이 이제 뭐냐면
위장척사 운동하고 조선총략이 유포되면서 3단계 넘어가잖아요. 계야반대 운동. 이때는 영남 만이소에서 볼수 있듯이 영남 지역의 유린론자들 이제 영남 지역의 유린론자들은 이제 되게 영남학자 그 남인들은 집권세력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이제 뭐냐면 어떤 제도적 측면보다는 뭐야 상소를 많이 하죠. 상소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오는데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예전에 그 관련돼 가지고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99페이지 펴보세요. 일단은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 거기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볼게요. 18세기 초 노동학계에 제기된 혼합 논쟁은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폐쇄성으로 인해 후진성 극복 문제와 관련된 사상 논쟁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송시열 직계제자들이 전개한 사상 논쟁으로 그 홍대홍, 박지웅은 호론 계열을 계승했다. 호론이 아니라 낙론이죠. 예, 북학사상이니까. 자, 이 논쟁은 노론 내부의 북학사상이 형성된 내재주의에 의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거꾸로 썼는데, 자, 낙론은 인물 성인론 입장에서 중한한 인간만이 될수 있고 물성은 이해 범주에 속한다 해서 기존의 하인론을 그대로 계승했다. 낙론이 아니라 이건 누굴 의미할까요? 호론을 의미한 거고. 그다음에 호론은 인물 성동론 입장에서 사람과 물체는 구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서 자아에 대한 각성과 함께 하인론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이건 아니죠. 낙론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호론과 낙론 그 내용의 의미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넘어갈게. 양명학. 대개 보면 이제 그 양명학은 어떤 계열이 이제 주로 수용을 했냐면 소론 계열에서 주로 수용했어요. 보통 이제 근대 사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조선기 때 근대 맹아적 사상은 중동주의, 중상주의, 양명학. 양명학 계열은 되게 소론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주의 계열은 어떤 계열이에요? 근기 남인 계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주의는 노론 집권파 이런 계열들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양명학은 소론 계열들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했다. 자, 양명학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사상적 내용들은 중국사에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양명학이 들어왔는가 이제 보죠. 자, 양명학은 그 당시 성리학이 점점 교조화되고 형식화되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천성이 이제 약화되잖아요. 근데 양명학은 그걸 비판하고 이제 실천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17세기 후반 때 소론이나 왕실 그 종친 계열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특히 이제 서경덕 학파는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제 서경덕 학파나 종친 사이에서 널리 확산됐다는 거, 소론 계열과 연결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양명학은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때 양명학은 뭐 성리학과 배척해갖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성리학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일부 성리학들이 받아들였죠. 그래갖고 이제 기독에 보면 난원경이라든지 이양복, 최문길, 장유, 이수강, 이런 등등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당시 양주음왕. 그래서 양주음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주가 뭐예요? 주자학, 그 다음에 보조조가 누구죠? 양명학. 그래서 양주음왕이라는 이런 외피 속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이제 17세기 후반 때부터 이제 소론학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주요하고, 본격 수용하고,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양명학을 이제 학문으로 수용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이제 그 소론학자도 있고, 18세기 이후에는 양명학을 이제 그 학문으로 수용해서 주로 서울 출신이나 소론, 종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학으로 정승되고 이걸 이제 주자학과 배치되는 한 사형으로서 이제 성립시킨 사람 체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정제주도. 그래서 이 정제주도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정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학파가 성립됐죠? 강학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 기춤에 나왔죠. 자, 정제주도는 조선에 수용한 양명 처음으로 도입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처럼 처음은 이제 주자학과 대치된 새로운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존엄 만무일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존엄이라는 것은 양명의 기본 이론을
요약한 거죠. 예, 그건 만물지혜선이라는 또 책을 썼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사 통론 정도 썼다 보면 돼요. 양명하게. 그래서 양명의 학문적 체계를 수립했고, 그 다음에 일반민을 도덕 실체로 주창하는 상정인데, 이걸 뭐예요? 친민선.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친민선과 반대되는 것은 무슨 선이라고 해요? 신민선이라고요. 이건 왜 생겼냐면, 이거 나중에 또 이제 그 양명할 때 얘기할 텐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주장에서 뭘 강조해요? 사서를 강조하죠. 그래서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중에 대학과 중용은 원래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얘기 한 편인데, 그걸 이제 주자가 괜찮네 하면서 줄을 갖다 붙여면서 이제 독립된 책을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원래 고본 대본에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대본이요, 얘기 한 편의 대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친민하고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백성과 친하게 한다. 그러면 백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 교사 간이 학생도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뭐야?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하죠. 대부분 교사들 그걸 원하지 않아. 뭘 원하죠? 아래로 보죠. 그래서 계도에 대해서만 보잖아. 그러면 계도에서 친미하면 안 되죠. 너무 친하면 안 돼. 어때? 애들을 새롭게 만들죠. 어리고 철없는 애들 뭐야? 따끔한 훈계와 야단치면서 이제 일종의 하면서 뭐래?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미보다는 뭘 강조하냐? 신민을 강조하는 거죠. 백성을 새롭게 해야 돼. 애들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보고 대학 교본에는 분명히 친민사가 적혀 있는데 주자가 마음에 안 듣나 봐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는. 이거는 친미가 아니라 신민인데 나중에 생긴 오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자기 멋대로. 그래서 친미로 바꿔서 이제 자기 책에는 독립된 책에는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왕양명이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거든, 원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면서 이거는 원래 원뜻이 맞다. 그래서 친미선이 말해서 친미로 하고 반대는 뭐야? 신민이죠. 신민은 뭐라고 했어? 백성을 아래로 보잖아. 계도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신분제를 폐지할까요? 찬성할까요? 친민으로 보면 폐지를 주장하죠. 그래서 양반의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선으로 이제 연결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이 사람들이 100%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황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중심의 이제 제야 선호학자가 이제 부도한 종친으로서 강학파를 구성했대. 여기 부도한 종친이라고 하는데 종친들 좀 불쌍하긴 해요. 이 사람들은 그 10대 안까지는, 그러니까 5대 안까지는 그뭐 벗을 못해. 그래갖고 벗을라도 못하고 눈치만 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양명학은 이제 한말일제 시대 때 누구와 계승되냐, 박은식. 그때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죠. 이제 주자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양명학. 요 부분 나중에 구한말 때좀 연결되고요. 정인보 같은 사람들이 양명 부흥을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사상체계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양지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지가 있다. 모든 사람들 양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양지를 깨우쳐갖고 드러내면 이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지행합일. 지행합일은 이제 강조해. 지행하면 안과 함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양지에 끌린 대로 행동하는 게 지행합이에요. 예, 요게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양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취양지라는 건 뭐냐? 내 성격적인 양지를 그대로 보고 인식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양지가 있어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때를 끼잖아요. 욕망도 있고 욕망을 걷어내고 양지를 인식해야 된다. 물론 욕망을 인정하는 것은 그 태벽파지만 원래는 욕망을 걷어낸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얘기했죠. 왕양명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건물치지, 심증리, 친미선인데 건물치지는 다른 걸 아시죠? 건물치지는 성리학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려면 바깥의 니를 깨우쳐서 애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사물을 탐구해서 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친 게 건물치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건물치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발음을 잡으려는 어떤 그 조그만 마음이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갖고 내 마음속에 양지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그 뭐냐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뭐냐 내 마음속에 뭘 깨우는데 양지를 깨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학부모가 은근슬쩍 갖고 나한테 뭐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요. 그러면 90% 어떻게 받고 싶죠?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 근데 10% 뭐야? 안 돼, 안 돼. 교수님 이거 받으면 안 돼. 김영 오빠가 걸리면 나 죽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어디다 깨우쳐야 되겠어? 90% 받아야 할 욕망보다는 안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거를 깨우쳐가지고 그걸 깨우치면
욕망을 걷어내고 내 마음속에 뭘볼수 있어요? 양지를 볼수 있는 거야. 이게 건물지지예요. 다 언니 해석이 가는 거야. 해석이. 예. 그래서 대학이나 중용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주자는 사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 이걸 신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좋게 말해서. 근데 이제 기존의 주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하냐면 대학 그 주자가 비판한 그 사서 해석을 깨고 예전에 원래 원본이 뜻이 뭔가를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양명학도 이런 식으로 다른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기출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기출 그 100페이지 펴보세요. 자, 95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조선 후기 때 양명학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익의 제자들을 위해서 성화파가 형성됐다. 아니죠. 이거는 금기남인 출신이고 이건 아니고. 자, 전제는 존엄 만물체설을 써서 양명학 책을 썼다. 맞죠? 그래서 존엄하고 만물체설은 책 이름이에요. 외워두세요. 그래서 양명학을 기반으로 했던 정제도가 썼던 그 기본적 양명학의 어떤 핵심 교리, 책을 썼던 내용이 뭐냐? 저서 써라면 존엄 만물체설 이두 가지 외워서 쓰시면 돼요. 자, 당시에 신학자가 이단으로 몰리는 걸 꺼려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니죠. 전혀란 말 있으면 다 무조건 오답이야. 어느 정도. 예. 그래갖고 그렇지만 좀 한계는 있었어. 왜냐면 주가 뭐예요? 주가. 주가는 아직 주는 주자학이고 보조적인 걸로 뭘 받아들인 거죠? 양명학을 받아들인 거죠. 자, 정치에 소외되고 있던 경기도 지방이 남인 계열의 주어 남인 계열이 아니라 소은이나 종친 세력이죠. 남인은 뭐예요? 금기남인 쪽에 애들이니까 중농주의 학파들과 연결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중농주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은 뭐죠? 성리학자예요. 예, 성리학자들 얘기하고 다만 성리학을 좀더 육경에 맞춰서 타율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답은 2번이죠. 일단 맞으니까 맞는 거니까 신학의 발달 배경과 의의를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신학사상, 중농주의, 중상주의. 아, 그래서 그 예전에도 기출 문제 되게 많이 나왔고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나올 때 됐어 한번. 이 신학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실 때 이제 중상주의, 중농주의자들의 어떤 차이점, 그다음에 중상주의자들, 중농주의 공부할 때 각각의 이제 토지제도 개혁. 중상주의자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학이라는 말은 꼭 조선 후기 때만 썼던 건 아니에요. 이 신학은 그 구통에도 볼수 있듯이 어떤 말이냐면 좀 보편적 개념이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개념이나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에 혁신적인 그 신학은 그 학문은 다 신학이라고 했어. 범신으로서.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한당 유학에 반대하고 송나라 때 이학이 등장했죠. 이건 또 뭐가 되겠어요? 신학이 되는 거죠. 그다음 고려 말기 때그 불교를 까면서 등장했던 뭐야? 성리학은 또 신학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교과서나 이제 통론에서 말하는 신학은 범충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시대에 제한된 어떤 개념을 쓰이죠. 일반화로. 어디에? 조선 후기 때, 그 당시 유학 체제 성리학을 근본으로 깔면서도 그 성리학의 어떤 교조화된 형상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려는 그 새로운 개신유학 이런 것들을 보통 신학이라고 한다. 이거 신학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나중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개념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 신학에 대해서 뭐 비판한 점도 많아요. 왜냐면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들어진 개념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맹화론이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건 학문적 논쟁이니까 건너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의 개념을 보죠. 신학은 서울 근기 지역의 개신유학적 사상체계로서 조선의 후기의 현실 사회 속에서 성리학적 학문체계와 사유방식을 극복하면서 내재적 발전시키는 사회개혁 사상이다. 계량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할 것은 신학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벗어난 사상은 아니에요. 성리학 체제 안에서 사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신학의 등장 배경은 이제 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정치적 분단 간의 어떤 갈등과 번열전쟁, 그 몰락 양반들이 발생했죠. 되게 몰락 양반들 뭐라고 하냐면,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그래서 잔반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되게 평민들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평민들과 같이 이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민들의 어떤 사고방식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많은 실학자들이 평민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과 경제적 기반이 뭐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통론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사회경제적으로는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실학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래서 양반중심의 어떤 신분질서 붕괴, 정치의 소외된 양반층의 정치 몰락, 피지배층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사상적인 보면 이제 서학이 전래됐죠. 과학적 합리적 사상이 받아들였고, 고중앙의 영향,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자극을 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실사구시라는 말 있죠. 실사구시라는 말에서 이제 실학의 원원이 되는데, 이 실사구시라는 말이 그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말은 아니고 중국에서 썼던 말이에요.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제 실사구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의 연구 경과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에 읽고 나왔던 거니까 이건 통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초창기 때 이제 실학은 그 구한말 때 이제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 성리학과 달리 이제 현실개혁적인 어떤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학문적 전통 유형론 이익 정연론 같은 이어진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하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실학이란 개념이 이제 학문적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조선화 운동이죠. 그래서 조선화 운동이 뭐예요? 예전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조선의 보편적인 거, 세계에서 보편성과 함께 모두 찾자는 거야. 특수성도 같이 찾자. 근데 보편성과 특수성을 합의라는 걸 찾다 보니까 어디에 실학사상에 부각된 거야. 특히 이제 여유당 전서라 해가지고, 그 여유당 전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정형외의 책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형외의 사상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보편성과 특수성이.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실학 연구가 이제 행해지게 돼. 그래서 조선화 운동에서 이제 이게 이뤄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1960년 들어서 일본의 식민상가를 극복하는 과정, 내재적 발전을 극복 등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실학이 이제 부각이 되죠. 연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70년대 들어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학의 어떤 이제 그 개념을 비판적으로 하는 흐름들이 등장해. 그래갖고 단순히 근대지향적 성격, 민족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이게 너무 모호하다. 뭐 일본의 잔재 아니냐. 뭐 이런 등등. 70년대는 이 비판적 경향이 등장했지만, 하여튼 우리는 어디는 꼭 기억해. 60년대. 그래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이 실학이란 말이 이제 학문적으로 성립되고 연구되면서 교과서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실학의 이제 의의와 한계를 보면, 이거 뭐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근대지향적, 민족적, 그다음 실증적, 피지배층의 이해를 반영했다. 예. 근대지향적, 그다음에 민족적, 실증적, 피지배층의 이해를 반영해서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한계도 있죠. 일단은 실학자들은 권력 중심에 밀려난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전체에 반영되지 못했고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그때 이제 권력자들은 이제 실학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으로만 받아들여. 그래서 천문학이나 뭐 군사 부분 등등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실학 자체가 성리학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리학적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한 개신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관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학자들 권력 중심부에 밀려났다고 했는데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간직을 많이 다수 차지했고, 정현우 같은 사람은 정조의 개혁 정책에 참여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지 않았던 사람들 보니까 최양기 이익 유영원 제외하고는 다 했다는 거야, 버스 자리는.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게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말년에 좀그 시골 간직 그 현감은 나가고 그 정도니까.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일부 학자들 견해고, 교과서니까 그렇게 적혔으니까 애워두세요. 통론적인 견해에서.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비교 문제 많이 나와. 예.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이제 제시해놓고, 학자들 제시해놓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중농주의자들은 출신 성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인 출신이죠. 근데 여기에 주의할 건 이때 남인은 영남 남인이 아니라 어떤 남이다? 서울 지역에 살았던 근기 남인들이고, 이들 출신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이제 어느 계열이냐면 원래는 남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서북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서북 계열이 어떻게 될까요? 정치 몰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뭐냐, 일부가 난민으로 이렇게 편입되더라. 그래서 금기 난민으로 이렇게 분류됐던 사람들이고, 정통 이양 계열의 난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는 어떤 계열? 노동 계열이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부분 노동 계열이다. 직권파. 그래서 직권파도 자제들로 구성됐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북학파의 선두 주자였던 누구죠?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 문제의 비판, 사회 문제의 비판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요. 부국 강건과 민생 안정을 주장하죠. 주도는 금기 난민, 그다음에 중상주의는 노동계 주류 낙농 학파들이고. 자, 중농주의자들은 주로 농업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정양호 그 장영농 육성과 그 지주의 부정, 그 토지 분배라는 데 정정제를 모델로, 물론 그 분배 방법에 대해서 각기 다르겠지만 또 토지 개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중농주의자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 토지 제도 개혁과 관련된 걸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중상주의자는 토지 제도 개혁보다는 뭐죠? 저 상품화폐 경제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 토지 제도는 어떻게 농업을 개혁하는, 이거는 뭐냐, 전반적으로 지주제를 인정하고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기반은 이제 중농주의 남인은 이제, 일단 성리학이지만 거기다 뭐가 플러스 되죠? 육경체제. 그래갖고 실리를 강조한다. 요때 실리라는 건 뭐냐? 여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네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강오륜 그런 네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니를 얘기하는데, 요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네가 뭐냐? 제도죠, 제도. 그래서 얘네들은 제도 개혁론을 주장해. 그러니까 토지 제도 개혁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이상적 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중농주의자는 이제 고중앙의 영향 북학사상 이렇게 있고. 자, 중농주의자들은 사회개혁 측면에서 노비제도를 부인하지만 또 양반제도를 부인하지 못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노비제도를 비판하긴 해요. 예, 그렇지만 완전한 비판은 또 아니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없애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농주의자들은 그 신분제도를, 아니 중상주의자들은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농공사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 박지원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신분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들의 친구를 보면 양반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노비까지 다 친구야. 그래가지고 아시면 뭐냐면 사람이 호탕하고 상당히 포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 경제개혁을 보면 이제 중농주의자는 상공업 발달과 화폐경제 부정적 인식하고 농본주의 극복하지 못했고요. 시장상의 독점적 영역권 폐지 주장하고 근건적 생산가족 강조, 자급자족 이렇게 주장했는데, 근데 이건 도시화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정양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또 상품화폐 경제도 주장해요. 화폐도 이제 하고. 그리고 중상주의자들은 이제 상공업 발달과 화폐 경제 긍정적 인식하고 소비 강조, 생산 강조, 뭐 대외통상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건 도식화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서로 연결시켜주는 학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중농주의자의 마지막 그 집대성한 정약용이죠. 이 정약용은 좀 특이한데, 이 사람은 이익의 제자잖아요. 그렇지만 서학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 그리고 나서 또 중농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아니 중상주의적 사고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중농주의적과 중상주의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18세기 사상과 19세기를 연결시켜주는 그 종합화, 신학을 종합화시킨 그런 사람이 이제 정향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 중농주의 이제를 볼게요. 중농주의가 이제 중상주의보다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해서 18세기 이제 전반의 개혁 사상을 이제 중농주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 중농주의 사상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세치용학파라고 또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세치용학파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명말총초 때 사상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세치용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 육성을 목표하고 있고, 농촌생활 안정, 조세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폐단을 치정하고, 금기난민 출신이고, 그다음 원시유역, 특히 육경체제를 탄력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성리학을 좀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들의 토지제도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상적인 토지개혁론과 하나는 현실적인 토지개혁론인데, 이들은 이제
지질전원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이상적인 토지경영, 정전제, 양적, 여전론, 그 뭐냐면 군전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현실적 토지경영은 지질전원제 인정해요. 그렇지만 장기적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단기적 인정하는 가운데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건데, 이게 한전제 감조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한전제 감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좀 나중에 이제 한전제 이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한전제에서 이제 상한선을 주장한 거는 이제 중농주의 자산 합헌 하지만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한선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이익 같은 사람 있죠. 영업전 설정 같은 거. 감조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지대를 낮추자는 거야. 지대를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후기다 보니까 이제 타조법이 일반화됐잖아요. 그 2분의 1 정도 됐는데, 이걸 3분의 1, 10분의 1, 뭐 18분의 1, 이렇게 낮춰버리면, 나중에 토지 지주가 토지를, 토지 소유 의혹을 상실한다는 거지. 지대가 너무 낮으면. 그러면 결국에 토지를 이제 갖다 팔게 될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토지가 군둥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감조론이죠. 그래서 제일 하한, 소극적이지만 제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이상적인 정치, 토지개혁 모델은 뭐예요? 정전제죠? 예. 근데 실제 정전제 잘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우물정책 딱그 뭐냐면 나눈다는 게 힘들어. 왜냐면 그 당시 뭐 토지개혁도 이게 구획도 딱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정전제 토지 군분사상을 살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균전제라든지 여전론이고, 근데 여기 정전제가 있지만 정전제는 우리가 이제 그 후기 시작자들이 주장한 정전제는 우리가 생각한 그 맹자 정전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모델로 한 거고, 이때 정전제는 이제 정원이 주장한 건데,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정전제를 재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서 유형원을 이제 보죠. 이 유형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뭐와 관련돼 나왔죠? 우리 토지제도도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봤지만, 그, 노비제도와 관련돼서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유영원이 이제 뭘 주장했다고 했어요? 유영원 참고로 현종 때 사람이야. 현종 때 잠깐 노비종목법을 다시 실시했죠? 그래서 노비종목법을 실시하자. 그래서 노비의 신분을 누구에 따른다? 어머니 신분을 따르자. 그래서 양일학대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유영호는 이제 토지제도 뭘 주장했냐면, 이 사람이 17세기 초반 때 사람, 성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전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군전론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군전론에서 주장했던 책 이름이 뭐죠? 방계수록이죠.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도 한번 기출 예문으로 그, 나왔죠. 그래서 책 이름을 외워두면, 저자를 몰라도, 그니까 저자가 적혀있지 않아도 사실 저자 누군지 알고 저자를 알면 뭐예요? 대충 그 사람의 사상을 알게 되잖아요. 예. 자, 방계수록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갖고 이제 유영호는 중세사의 모순을 막다뜨려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그 당시 주자성리학 기반으로 통치를 올려 제시했는데 그 성과가 방계수록이었다고 포샘 5권에 적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는 군전론을 주장해서 이 군전제 그 사료 읽어보시면 뭐예요?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 그래서 자연을 육성하자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국유해서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 그 예전에 당나라 군전제처럼 뭐냐면 그 나눠주자는 거야. 물론 이제 정전제 이상을 살렸지만 우리가 생각한 우물정자로 나눠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뭐냐면 대개 이제 그 사경이니 뭐 일경이니 이런 식으로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 좀 눈여겨보는데 나눠줄 때, 그 4경, 1경, 뭐, 12경,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그 경무법이에요. 예. 근데 경무법이라는 것은 이제 결부제가 아니죠. 결부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건 뭐야? 토지 절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죠. 예,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결부제 대신에 그 토지 면적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호구에 부과했던 역역에 토지를 부과하려고 했다. 일종의 도교화 시키려고 했죠. 이거는 그 당시 추세에 맞는 거고요. 그다음 사회개혁도 이제 이 사람은 주장했는데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일치와 군사조직과 사농일체 교육제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를 받았으면 그냥 토지 받는 게 아니죠. 군전제처럼 뭐예요? 군대도 가야 돼. 그다음에 농민 그 선비도 토지를 받아서 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농일체 어떤 교육제도를 했고 그다음 양반의 문벌제도, 가거제, 노비제도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혁적으로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노비종목법이죠. 그래서 노비제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노비 정무법을 실시해서 노비수를 뭐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 아 그럼 노비 대신에 쓸그 인력이 있어야 될 거냐? 이걸 이제 고공이라고 고공은 뭐야? 쉽게 말하면 머슴이야 머슴. 이런 사람들 이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요게 내용을 보기 전 한계도 있어. 왜냐면 땅을 나눠줄 때 산업공사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야? 차별적인 토지로 나눠주는 거 분명해. 그 다음에 뭐 가정 내 적석차별 인정해주고 군대 편성 양천을 구분하고 그 노비 제도도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폐지해 주장하고 등등 유교적인 한계를 탈피를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을 보죠. 이익은 이제 그 저서 성호사설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성호사설에서 이제 19개 개혁사상을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 성호사설 중에 가고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전론을 주장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한전제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익의 한전제는 하한선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 보면 한국통문이나 뿌셈은 좀 이상해요.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한선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하한선 썼어. 왜냐면 보통 책에도 하한선, 하한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상한선 이제 누가 주장했어요? 이건 박지원이죠. 예. 자, 거기 이제 이익을 중심에 그 밑에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무슨 학파라고 할 거야? 성호학파라죠? 그래서 우파, 그 다음에 우파, 그 다음 좌파 있는데, 이 잘못했네? 이게 좌파 해놓고 거기에 빠꺼 서학 이렇게 곤치세요. 그냥 맞아요. 예. 그래서 우파는 안정복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안정복, 뭐 신경준, 정상기, 뭐 신호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개별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서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구자가 안정복이죠. 그러니까 안정복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동사강복. 그리고 그래서 안정복은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비판적이죠. 이익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에 반해서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좌파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약용과 그 형제는 기독교에 믿었죠. 물론 이제 그 정약용 같은 한때 이제 믿었다가 배교를 했지만 기독교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다. 자, 하여튼 이제 성화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를 이제 보면, 한전제, 하한선을 주장하는데, 중국의 전전제는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유연의 군전제는 근격한 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왜냐면 토지제도를 부정하니까, 토지소유권을. 그래서 가오의 생활에 유지하는 최소한 필요한 것을 영업증하고 나머지 토지를 매매를 허용하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그걸 알기 쉽게 포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하한선을 정해놨어. 그래서 하한선 밑에까지는 영업전이라고요. 그래서 영업전인데 그래서 영업전이 이제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영업전이 부족한 사람은 살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영업전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토지가 균등해질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인 토지 개혁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익 같은 게 6조를 조정했죠. 그래서 나라의 빈곤과 농촌의 비판은 6가지 조미 그 벌레도 있어서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뭐 양반제도, 노비제도, 그다음에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숭배 등등을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노비의 세전법과 매매를 이제 방지하는. 그래서 노비 제도도 이 사람들 이제 있지만 점진적인 제도를 이제 노비 제도를 당장 없앨 수 없지만 세전법하고 매매를 금지시키자. 그럼 세전법과 매매를 금지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노비라는 존재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6조를 주장하고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또 뭐냐면 그 분당동도 주장해요. 예. 이에 분당동은 좀 부정적이야. 그래서 그 일본 애들 자주 그 사료를 인용하는데 양반은 증가하는데 간직이 일정하지 않아서 분당이 발생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분당의 폐해 같은 거 있죠? 그건 다 이익의 극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살펴봤던 패전론 있죠? 정황. 그냥 문제가 있고 패전하자. 동전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유통경제 발전, 농촌경제 파탄 우려에서 이제 패전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익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역사 인식인데
물론 이익 자체는 이제 전문적인 역사가는 아니지만 산호로서 뭘 제시했냐면 사만종통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 사만종통론이 안정복에 또 연결되죠. 안정복 계승을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역사서 할때 이제 좀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약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좀 쉬었다 갈게요.